자,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이, 그지? 무슨들이? 표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들이 요약서 45페이지 그지? 표현들인데 그지? 자, 여러분 묶은들이 이렇게 하면 세 개죠, 그죠? 협의의 묶은들이와 요 표현들이. 협의의 묶은대리는 계약의 협의의 묶은대리와 단독의 협의의 묶은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표현대리도 소속이 어디냐면은 묶은대리 소속이다. 무슨 대리? 묶은대리인데, 그럼 표현대리 효과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 무효부터 시작한다. 근데 요 표현대리는 그죠?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9조 표현들이 이렇게 해서 몇 개? 세 개 있는데, 요 125조 표현들이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표시의 표현들이가 있고, 126조는 월권 대리, 그지? 그럼 129조는 이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있다, 그지?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요거는 볼 견, 나타날 현. 자, 근데,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어냐면,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어냐면, 누구? 상대방. 자, 그러면, 아까 협의의 묶은 대리는, 묶은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럼 본인이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뭐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럼 표현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해도 추인을 무슨 절 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하면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이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그래서, 자, 요 끝표,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는데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특징이 뭐가 있고 표상이 있고 뭐가 있고 표상이 있고 근거가 있다. 그지? 자,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자, 그럼 요 표현 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 끝으로 볼 때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나는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편대리야 하면은 누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진다? 책임. 그럼 만약에 편대리가 되는 게 본인이 먼저 뭐 해버리면? 추인해버리면 무슨 대리, 편대리 주장할 것도 없다. 그래. 그럼 요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했을 때, 거절했을 때,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편대리야 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본인은 뭐 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보다도 누구를 더 우선시한다? 상대방.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나에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자, 그러면 좋다. 125조 표현대리는, 자,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해놨습니다. 자, 본인하고 내일 모레 상대방 계약 체결하기로 해놨습니다. 근데 해필 내일 모레 갑자기 개모임에서 해외인 가기로 날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미리 표시합니다.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인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직접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하느냐면은 누가? 본인이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 누구를 보낼 것이다?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을에게 무슨 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빨리 대리권 수권 행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슨 적? 훌적. 무슨 적? 훌적. 그러면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을에게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해외행에서 돌아와서 내가 무슨 심해가지고 변심해가지고 내 을에게 무슨 권 수여 안 해서 대리권 수여 안 해서 그래서 을은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야? 나는 모지기 싫어. 책임지고 싫어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 너의 표시 때문에 내가 믿었어. 그래서 몇 조 표현 대리야? 125조 표현 대리야? 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이게 몇 조 표현 대리? 그럼 125조는 반드시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해야지? 상대방. 그러면 요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불특다수인에 대한 125조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광고를 했습니까? 신문. 자, 을이라는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라고 무슨 광고를 했다? 신문.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그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게,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을을 뭐로 알고서 대리인으로 알고 대리행했는데 본인이 신문 광고와 달리 본인이 을에게 무슨 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다? 변심해가지고 대리권 수여 안 해왔다? 그래서 실질적 수권 행위가 없었다? 그래, 나는 책임 못 져? 하더라도 무슨 방은? 상대방은 몇 조 표현 대리야? 125조 표현 대리야? 하면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진다? 책임. 그래서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요건 1.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 실질적 수권 행위가 없다. 그치? 그래서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다? 수권 행위가 없다. 그러면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는 무슨 대리에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125조에서 법정 대리 넉자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몇 조? 125조에서 무슨 대리가 들어있으면 법정 대리 이런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그치? 법정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하면 OX, X. 그러면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대.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데 표시는 직접 표시할 필요 없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수권 얘기하고 위임 계약하고 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죠? 그 복잡해서 설명 안 했는데 뭐 사법시험이라는 게 뭐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무슨 행위와 수권 행위와 위임 계약은 무슨 또다? 별도 위임 계약은 수권 행위 수단인데 어쨌든 수권, 그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권 행위 없이 무슨 행위 없이 수권 행위 없이 형식적으로 을이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장만 적어줬더니 위임장. 근데 을이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무슨, 뭐 주고? 보여주고.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 위임장을 믿고 대리행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자. 몇 조 표현 대리? 120. 그러면 그걸 본인이 상대방 표시, 직접적 표시뿐만 아니라 아까 무슨 장을 통해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 없이? 수권행위 없이 위임장만 적어줬는데 그 어리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그럼 상대방 무슨 장이 있으니까 위임장, 위임장을 통해서 누가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본인. 그치? 그런 것도 몇 조 편들이? 125조.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다. 수권행위. 그 다음에 또 그럼 이렇게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 게 125조의 가장 핵심인데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 건 명시적 표시뿐만 아니라 총총총. 무슨 총? 총총총.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본인이 뭐 하면서? 알면서 묵인했다.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 대리인이 쓰는 총총총 명칭을 믿고 대리행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125조 특징은 두 가지, 요건은 두 가지지.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실질적 진짜는 무슨 자는 빨리 진짜는 무슨 자는 진짜는 무슨 자는 진짜는 무슨 자는 진짜는 무슨 자는 진짜는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몇 조? 125조.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무슨 자는 진짜는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만약에 진짜가 있다. 몇 조? 126조.
여러분 126조는 기본적 수권행위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뭐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월권행위.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건 초과해서 한 건데 반드시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키는데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뭘 필요는 없다? 동종. 자, 그럼 좋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했는데 그 대리인이 초과해서 했단 말이지. 그럼 초과한 것도 유권 무권, 무권.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무권. 무권이지만 누구한테 기속시킬 수 있다? 본인. 그걸 몇 조 표현되리라? 125. 그럼 만약에 그럼 초과한 게 동종이면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동종이면 본인에게 기속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동종일 필요 선생님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에게 기속시킨 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기본적인 시스템상 아닙니다. 왜냐면은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대신에 원칙은 누가 직접 해야, 누가 해야 정상 본인이 직접 그럼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뭐가 터졌다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본인 그렇지 그럼 그렇게 그런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그렇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조금만 있는 상태에서 초과했다 몇 조 120 자 근데 본인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와, 공법행위입니까? 등기소라는 국가기관, 어느 한쪽이 국가기관에 관여하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 공법. 자, 여러분, 등기법은 공법, 사법 빨리. 공법, 지적법은 공법, 사법, 공법. 전부 다 행정관청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지? 민사소송법, 공법, 사법 빨리! 공법. 와, 법은. 느낌 가지고 민사소송법, 사법! 이러면 쭉 사발 나는 거지, 뭐. 되겠습니까? 예.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항상. 앞으로는 이제 모든 거는, 여러분 만약에 중개사가 되어서 복잡할 때는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야지. 느낌 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무슨 사발난다? 죽사발나는 거지. 시험은 그런 느낌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낸다만이. 민사소송법, 공법사법? 공법. 그래서 절차법은 전부 다 무슨 법? 공법. 등기법도 공법, 지적법도 공법. 전부 다 무슨 법? 공법. 되겠습니까? 예. 국가기관이 관여. 그럼 등기신, 공법,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어쨌든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대리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파는 거는 무슨 행위, 매매행위는, 매매행위, 처분행위는 무슨 행위라 합니까? 사법행위지. 공법행위도 기본적 수권행위가 될, 기본적 수권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가지고, 아예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하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누구를 미칩니까? 본인. 야, 내가 그 사람에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무효야? 무권대리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야? 126조야. 나는, 있지만 나는 그걸,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나는 매매 계약하니까 서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서 했어.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요거는 125조는,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초과. 그럼 어디까지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거야? 심지어는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행위에도 본인에게 기속시키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기속? 그 심지어는 동종일 필요는 없다. 다른 종류에서도 본인에게, 그럼 선생님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본인에게 기속시켜가지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한계가 어디까지야? 그게 시험이지. 판례. 판례. 판례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요 내용이 되겠죠, 이제 몇 조? 상대방은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몇 조? 126조.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가사, 그럼 또 부부 사이에서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무슨 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그러면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일상가사라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일상가사 부부 사이 서로가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마누라, 마누라는 남편 대리할 수 있다. 무슨 가사 범위 안에서? 일상가사. 그지? 그럼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 저 뒤에 친족상속 가족법이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대리입니까? 빨리 법정 대리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요거는 무슨 원부부에서도 적용합니까? 사실혼부부에도 적용합니다. 사실혼부부에도 적용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지고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마누라가 냉장고 됐습니까? 24개월 할부해갖고 딱 샀단 말이지. 한 3개월 넣었다가 마누라가 무슨 웨이? 마이웨이. 요즘은 누가 마이웨이 합니까? 여성분들이 무슨 웨이? 마이웨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누가 마이웨이 했는데 아버지가, 그지? 요즘은 뭐 열받으면 엄마 마이웨이 할래? 그러면 아버지 요즘 완전히 절대로 내가 앞으로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가고, 옛날에는 엄마가 자식을 전부 다 했거든. 요즘은 엄마, 그죠? 마이웨이 할 때 자식 절대로 안 해. 야, 성도 내 성이 아니고 너 성인데, 니 새끼 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마이웨이 이러잖아요. 내 성도 아니고 너 성이잖아. 우리나라는 그저 부계 혈통주의니까, 너 성이니까, 뭐 성도 내 성이 아닌데, 내 성 같으면 내가 데리고 가지만, 내 성도 아닌데, 아닐래, 내가 올라가. 나 혼자 하고 얼마나 이러잖아요. 그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3개월 넣다가 마요했다고 전자대리점에서 와서, 마누라가 24개월 하고 3번을 넣다가 안 넣는데, 나머지 남편이 넣으세요. 우리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마누라 마이웨이하고 나는 몰라. 나는 거기서 우리 마누라 한 건 난 책임 못 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가사? 일상 가사. 그렇지.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해서 하면은 또 몇 조? 126조.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배우자가 뭐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해가지고 넘으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 126조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125조는 진짜 있다 없다? 없다. 126조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초과해서 했다 몇 조? 126조인데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자, 129조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전에는 무슨 권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자, 행위 시에는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처럼,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에 있는. 예를 들면, 2년간 계속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금 사온 돈 받아갔단 말이에요. 몇 년간? 2년간. 이번에 4월 8일부로 잘렸습니다. 4월 10일 날 됐습니까? 자기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걸 숨기고, 무슨 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날라버려서. 자, 본인이 와서 그 사람 4월 8일부로 잘렸기 때문에 4월 8일 이후로 지불한 건 그냥 내가 인정 못해? 해도 무슨 방이? 야, 저번 달에도 돈 받아갔잖아. 저번 달에도. 안 그러면 3개월 전에도 돈 받아갔잖아. 그래서 여전히 내가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그 사람 잘린 줄 모르고 난 지불한 거야. 그래서 몇 조 편대리야? 129조. 그래서 뭐죠? 책임져. 하면 뭐 진다? 책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리인이 4월 8일부로 잘렸을 때는 본인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요 대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행위 하지 마세요, 대리행위 하지 마세요 하는 걸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 근데 무슨 방이 모르고 상대방이 소멸한 줄 모르고 이전처럼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을 때 몇 조? 129. 자, 그래서 그러면 125조는 오직 무슨 대리만 적용하고 이미 6조와 9조는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된다. 이게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되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자, 5조인데 넘었다 무조건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 6조. 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치, 그게. 그럼 뭐, 아까 편대리도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이지만 무슨 방이? 무슨 대리야? 편대리야. 그럼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취인하면 별 문제 없지만 취인을 무슨 절? 거절해가지고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로 하려고 해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요건. 무슨 방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지? 항상 세게 하려면은 무슨 것? 무슨 것? 깨끗. 그렇지. 상대방은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
선의 및 무관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의 무관실로 추정하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상대방은 편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몇 조에서만 그러냐면은 요거 몇 조에서만 125조와 129조에서만 두 개에서만 그렇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선의 무관실로 추정하니까 5조와 9조에서는 추정하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누가 입증?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럼 만약에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했다 어떻게 되노? 다시 칼자루는 누구로 간다? 본인한테 간다. 예? 협의의 묶은대리로 가는 거지. 뭐. 뭐의 묶은대리? 협의. 칼자루 누가 진다? 본인. 그 다음에 126조만 몇 조만? 126조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관실임을 입증. 입증. 126조는 추정되지 않고 누가 입증? 누가? 상대방이. 자, 그래서 이런 표현대리에서 입증 책임.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나오면은 두 개다. 여러분, 표현대리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것은 표현대리 요건에 대한 표현대리이다 라는 요건은 누가 입증? 누가 입증? 상대방. 그죠? 셋 다. 뭐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요건은 누가 입증? 빨리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요거고 요거하고. 자, 그럼 표현대리 주장하려면은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 되는데 요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은 몇 부류로 나온다? 두 부류. 몇 조와? 5조와 9조는 125조와 129조는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게 상대방은 뭐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 무과실 추정하니까 상대방은 입증할 필요 없고 무조건 선의 무과실로 본다는 거지. 추정하니까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누가 진다? 본인.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은 표현대리가 되지 않고 협의의 묶은대리로 간다. 이게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악의 과실 입증,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은 본인이 입증하면은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할 때는 항상 반대를 상대방 입증. 여기서 상대방이 상대방은 본인이지. 입증하면은 협의의 묶은들이 칼자로 다시 누구로 돌아간다? 본인. 근데 몇 조는?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관실임을 입증.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이 요건을 묻는 건지 선의 무관실을 묻는 건지 그거 조심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은 무슨 건을 묻는 문제인지 요건. 요건은 무조건 누가 입증? 상대방. 그치. 그다음 만약에 표현대리 승립하면은 여러분 표현대리가 승립하면은 무조건 누가 주장? 표현대리가 승립하고 유리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 무조건 표현대리 주장하잖아요, 그지? 그럼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누가 책임지노? 빨리 본인.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승립하면은
표현대리가 승립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 그러면 표현대리가 승립하면 누가 책임지니까 빨리 본인. 그러면 상대방은 요런 표현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없다. 누가 책임지니까 빨리 본인. 근데 누구는 본인은 아까 했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예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하면 무슨 방 상대방 편대리 주장하지만 누구는 손해가 발생했다. 빨리 본인.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현대리에서 그렇고 또 자 요 표현대리가 승립하지 않는 거 표현대리가 없는 거 몇 조? 103, 104 그 다음 강행규정 위반 무효 요거는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이게. 또, 요,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뭐 본인이 책임지든 대리인 책임지든 책임지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았다. 요거 꼭 기억한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그럼 묶은 대리에는 이렇게 있잖아. 협의의 묶은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는데, 그럼 이 표현대리는 소송은 묶은대리지만 됐습니까? 표현대리가 되면은 유권대리처럼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합니까? 본인, 그지? 그럼 어쨌든 묶은대리지만 영역이 협의의 묶은대리와 표현대리는 영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묶은대리지만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이 무슨 도지만 한반도지만 여기는 무슨 쪽? 남쪽, 여기는 뭐, 북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 것, 표현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걸 하면 뭐, 협의 묶은대리. 그럼 요, 협의 묶은대리. 협의 묶은대리는 본인은 협의 묶은대리. 그지? 협의 묶은대리가 되면은 표현대리 없다. 그럼 협의 묶은대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됐습니까?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훔쳐내요.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뭐 도용하여 희망하여 이런 말 들어가면은 협의에 묶은 대리거든. 이러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거 잘 된대 이게. 그 다음 또 아까 몇 조? 125조에서 법정대리인하고 소개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표현대리 없다 이게.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이거. 꼭 기억한다 이게.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에 또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되는 거. 그럼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되는 거 하고, 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사자와, 무슨 자와? 사자와 무슨 표? 대표. 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여기서도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지금 문건들이 몇 개 했습니까? 세 개, 계약, 단독이, 표현대리.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표현대리가 승립하지 않는 것 하면 뭐 협의 문건대리 찾아요. 협의 문건대리는 아까 이거 똑같이 문건대리지만 표현대리하고 영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 되겠습니까? 요거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본인이 있고 묶은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이 있고 무슨 대리인이 있는데 묶은 대리인이 있는데, 자, 묶은 대리인 사칭했잖아요. 누구를 사칭했습니까? 본인 사칭했잖아요. 그래서 자,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칭했는데 지금 상속받아가지고 책임질 수 있게 됐다, 안 있게 됐다. 책임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자기 묶은 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 두 개 가지고 있잖아, 그지? 뭐 받았으니까? 상속. 그래서 묶은 대리인이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어디에서? 본인의 지위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취인함은 관계없지만, 됐습니까? 취인을, 본인의 지위에서 취인을 무순절,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사칭해놓고 취인을 뭐, 거절하는 것은, 무슨 칙상, 신의 칙상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무슨이? 당연히 뭐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해가지고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자기가 사칭해놓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무슨 칙상, 신의 칙상 허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되겠습니까? 자, 거꾸로 요 본인이 묶은 대리를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본이 아니게 좋은 거 상속받았다, 나쁜 거 상속받았지. 그래서 본인의 지위에서는 자유롭다. 본인의 입지위에서 자, 본의 아니게 잘못 없이 안 좋은 거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본인의 지위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본인의 지위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취인할 수도 있고, 취인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취인을 거절하면은,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취인을 거절하면은, 뭐 받은? 묶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묶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 무슨 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진다. 그래서 자, 누가 상속받든 간에 일단은 뭐 진다? 책임진다. 요거 잘 나온다. 잘못해놓고 자기가 사칭했다, 사칭에 잘못해놓고 본인 상속받았다, 책임질 수 있게 됐다 안 됐다? 됐다. 당연히 뭐 한다? 취인. 취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취인 그대로. 그럼 자기가 종전에 한 건 그대로 받아? 유효. 그 다음에 본인이 상속받았을 때는, 본인이 묶은 데서 상속받았을 때 본인의 지위 자유롭다. 취인하면 책임지지만 취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대리는 깨끗이 끝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48페이지. 자, 그 다음 무효. 무슨요? 무효. 무효. 몇 개만 하고 마칩시다. 그지?
여러분, 무효라는 것은, 무효라는 것은, 그죠? 승립은 하였지만, 뭐는 하였지만, 승립은 하였지만, 뭐가 발생하지 않는가?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한다. 예? 뭐는 하였지만, 승립은 하였지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처음부터 절대로 누구의 주장도.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게,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누구의 주장도 없이, 주장도 없이 효력 발생하죠. 그럼 요 주장도 없이 여기에서는 이제 뭘 비교하느냐 하면은 요 취소는 일단 마다 유효한데, 취소는, 요 취소는 일단은 뭐한데? 유효한데, 취소,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해서 뭐? 무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무효? 의사, 그럼 무효는 의사표시 없이, 어? 의사표시, 누구의 주장도 없이,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주장도 없이 무슨 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선생, 무효 주장하잖아, 주장하잖아. 원래는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 안 하는데,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해. 그래서 확인해서 뭐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뭐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확인해서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확인해서 이익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있는 자도, 요거, 귀책 사유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반한 자도,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잘 출제합니다. 요거 하고.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자, 시험은 여러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몇 번 나왔습니다. 확정적이지 않는 것. 어떤 게 있노?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가? 책 한번 보라.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가? 예? 여러분, 이게 무효 취소할 때 제가 뭐 설명해 준 거 생각나는 거 한 개도 없습니까? 유동골뱅이 설명해 줬잖아요. 안 해 줬습니까? 예? 유동골뱅이 설명해 줬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을지로 한 3강, 을지로 3강가, 그지? 을지로 3강인데, 그 서울 백병원 뒤에, 서울 백병원 뒤에 가보면은, 거기에 막 인쇄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을지로 골뱅이 그 맥주집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그 인쇄골목도 인쇄도 막 파주로 다 이사가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럼 여러분, 그죠? 그 세종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이런 지에 가면 을지로 골뱅이 이렇게 해갖고 호프집 있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을지로 골뱅이는 딱 보는 앞에서 그 큰 이거 있잖아요. 무슨 푸니? 양푸니에다가, 응? 양푸니에다가 딱 아무것도 안 넣고, 뭐도 안 넣고? 딱 양푼에다가 뭐 무슨 채? 파채. 무슨 채? 파채.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딱 그다음 뭐 무슨 가루? 고춧가루. 무슨 가루? 고추. 요 딱 세 개 하고 그다음에 뭐 유동골뱅이. 무슨 골뱅이? 시험에 안 나온다. 또 요거 적고 있대. 다른 걸 안 찾으면서 꼭 요거는 무슨 골뱅이? 유동골뱅이 요 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요즘 같으면 그제 옛날에는 원래는 대구포를 넣었는데 요즘 대구포 거의 없거든. 대구포 또는 요즘 또 뭐냐면은 그 어? 대구포 말고 뭐 이게 지침 그러니까요. 그 또 뭐 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아, 이거 얼마 전에 먹었는데 생각이 안 나. 예? 하여튼 이 포, 이 대구포 종류 비슷한 게 있대 이게. 이게 막 병어포는 병어포인가? 병어포는 아니고. 어?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이걸 딱 넣고 안 가면 이제 뭐 만미. 어? 무슨 미? 만미. 만미 이게 뭐 팔고 안 좋고 그제? 안 좋고. 그럼 만미 뭐라 합니까? 그 오징어 그냥 찢어 놓은 거. 어, 진미. 만미가 아니고. 어, 진미. 진미 이거는 이거 이것도 넣기도 넣는데 이건 맛없다. 이게 맛없고. 이거 대구포나 이거 뭐 포 종류 이거야. 이게 뭐 병어포인가? 하여튼 그 뭐 찌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예? 그 이거 이제 이거만 딱 넣는다. 본 앞에서 해 갖고 비닐 장갑 딱 끼고 해 갖고. 어? 그 이게 국물은 다 버리지 않고 국물은 다 쓴다. 이 국물이 이제 양념 개념을 하는 거지. 딱 해 가지고 먹으면은 여러분 참기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참기름 안 넣고 식초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설탕 넣는다 넣는다? 안 넣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소면 넣는다 넣는다? 안 넣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을지로 골뱅이 돼.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게 딱 해갖고 쫙 먹잖아요. 여러분 독할 것 같잖아요. 그제? 먹고 나면 아침에 괜찮대. 한 개도 막 쏙 쓰리고 이런 것도 없고 편하대. 이게. 신기하게. 원래 이게 뭐 맥주하고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괜찮고, 뭐, 이제 뭐 맥주 먹어, 감각이 안 온 사람은 이제 소주하고 먹는데 먹어도 괜찮,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골뱅이? 어, 집에서 해 먹을 때는 그 마트에 가가지고는 됐습니까? 샘표 골뱅이 사면 안 되고, 동원 골뱅이 사면 돼도 안 되더라. 굉장히 질기고 맛이 없다. 무슨 골뱅이? 유동골뱅이 자연산 딱 된 거예요. 그 8,000원인가 이런데. 그러니까 원가가 8,000원이게 하고 거의 10,000원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25,000원씩 30,000원씩 받거든. 해갖고 이제 큰 계란말이를 한 개 딱 주고 다른 거 안 주는 거지. 그게. 그럼 이제 요거는 따로 요거는 이제 먹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먹고 이제 국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계속 추가해가지고 또 돈을 받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유동자 붙은 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유동적 무효 몇 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이건 뭐 유동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 몇 개. 몇 개. 세 개. 어느 거. 무건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허가. 그거 하고. 됐습니까? 무슨 대리? 무건대리. 무건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 다음 무슨 거래 허가? 어, 토지 거래 허가.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한 거 하고. 그 다음 또 유동적 유효.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제일 잘 나온 건 무슨 정 유효?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는 어떤 걸 유동적 유효라고 하노? 취소. 유동적 유효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잖아.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 무효가 될 수 있대. 예. 그래서 요 유동적 유효 하면 뭐? 취소. 취소는 몇 개 있노? 빨리 해. 몇 개? 네 개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는 거 잘립니다. 몇 번 나왔다. 계속 나왔다. 이게.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거. 그러면 기억, 니언, 뒷걸, 니얼 막 섞어 놓거든. 할 때는 일곱 개 차량이 일곱 개. 몇 개? 일곱 개. 어느 거?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하고 뭐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일곱 개.
만약에 이거 하고 바로 물 건 넘어갈 때 요거 한 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지. 중요하다는 말이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확정적이지 않는 거 하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동적 유형인 거 이렇게도 난다. 그래서 유동골뱅이를 설명한 거다, 이게. 여러분이 집에서 해 먹으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뭐 해라고, 기억해라고, 중요하다, 이런 말이지. 또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네. 예, 수고하셨습니다.